예쁜 영화를 준비하고 있는 연출전공 20학번 영화과 최성현입니다. 공연 영상학과를 다니고 거기 안에서도 연기랑 연출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연출전공이었습니다. 그 전에 다니던 학교에 이제 연기랑 영화 비중, 이게 연출 비중이 너무 다르기도 하고 약간 연기가 7이면 연출이 3인 정도여가지고 저는 영화를 하고 싶어서 학교에 왔는데 약간 의욕이 점점 떨어져가지고 그냥 휴학을 하고 서울예대 영화과를 다시 준비해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저는 오로지 영화과밖에 생각을 안 했어서 그냥 다른 전공이나 다른 과는 정말 약간 생각에 둔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영화과에 오게 된 거고 그냥 일단 영화는 현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실같이 그런 일상적으로 흘러가되 거기서 저만의 특색을 살짝 넣어가지고 이렇게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영화과 입시 준비를 하면은 그런 역사적인 이론 부분들을 좀 배우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학교에 들어와서 좀 더 디테일하게 파고들어서 이제 교수님이 아시는 지식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래서 되게 이야기 듣듯이 영화 할리우드 영화의 고장의 역사를 듣다 보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영화 공부나 영화 현장 다니면서 계속 영화 일에 몸을 담고 싶습니다. 영화과는 먼저 그냥 학교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되게 메인 수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업들에서는 진짜 기초적인 것부터 영화가 어떻게 돌아가고 영화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 그런 거를 진짜 좀 꼼꼼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1학년 때 수업을 정말 잘 들으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1학년들이기 때문에 좀 1학년 수업을 들을 때는 많이 내가 못하거나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좀 당황하시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2학년 올라와서는 다 정말 뼈와 살이 되는 그런 경험들로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되게 기술적인 거나 이론적인 부분들로 서울예대 영화과가 굉장히 영화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되게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감독을 꿈꾸고 있는 영화과 연출 전공 20학번 최원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적대에서 문예창작과 소설 전공을 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글 쓰는 걸 좋아해서 소설에 자연스럽게 전공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소설이라는 게 본인의 자신만의 생각을 글로써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전공 수업 중에서 실황 영화를 같이 연결해서 분석하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영화를 공부하게 됐는데 혼자서 생각을 표출하는 소설과 달리 영화라는 건 영상으로 사람들의 시청각을 자극하고 그걸로 인해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매력이 정말 크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영화과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영화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그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린 영화의 전당에서 영화 제작 워크숍을 듣고 평론 수업을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또 글을 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산영화제 시민평론단이 돼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딱 예대 입시 시간이랑 맞물려서 영화제에 갔다가 바로 올라와서 입시를 치르고 그리고 다시 내려가서 또 영화제 활동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또 면접에서 교수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되게 영화를 좋아하는구나 이러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서울예술대학교를 고등학교 때 문예창작과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그때도 오고 싶었던 이유가 탑과와의 교류가 많고 또 예술대학이다 보니까 실습 위주의 대학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나도 탑과랑 한번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영화과도 유명하다고 들었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꿈을 한번 펼쳐보자 이래서 서울예술대학에 오게 되었습니다.
영화 제작 기초라는 전필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이 진짜 영화를 몰라도 진짜 컷 구성이나 어떻게 미장센을 표현하는지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배워서 되게 유익하고 영화에 대해 밑거름이 되었던 수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영화사 수업도 되게 영화 전반의 역사나 여러 나라의 영화사들을 배울 수 있어서 영화 전반적으로 지식을 체득할 수 있어도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일단 영화 감독이 되면 영화를 계속 찍고 싶은 게 가장 하고 싶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영화로 표출하는 마음이 커가지고 어떤 장르에 국한되기보다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영화를 찍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서울예술대학교 영화연출전공 20학번 김성민입니다. 전공은 연기전공이었어요. 바꿨다기보다는 그냥 연기하는 거에 있어서 하나 더 플러스했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돈을 벌 줄 알면은 영화 연출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될 것 같아서 서른이 되기 전에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다 수업이 연결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출하면은 편집도 알아야 되고 촬영도 알아야 되고 기본적인 이론 지식도 필요하고 이러기 때문에 다 추천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더 추천드리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 영화 제작 기초에서 연출 공부 기초 영화의 전반적인 거를 기초를 정말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영화를 만드는 걸 배우게 되고 그리고 촬영 기초 촬영과 조명에서 기술적인 파트에 대한 이해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스태프들과 소통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나갔던 것 같고 그리고 중요했던 거는 또 편집 수업도 하면서 영화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뭐 콘티를 구성하는 거에 있어서 영화의 호흡이나 흐름을 찾아가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연기 수업도 추천합니다. 이제 영화 연출을 이제 계속 하면서 연기도 하고 이렇게 병행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구교환 이옥수 선배님처럼 그렇게 그 두 분을 보면은 그 영화에 대한 사랑이 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도 막 딱 나는 하나만 고집해야 되라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계속 영화적으로 제 이야기를 풀어가고 그리고 또 연기로서도 계속해서 참여하고 그런 게 제 장래의 희망입니다.